북한 선원들이 일본 무인도 대피시설에서 가전제품을 훔쳤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는데 인민군 854 부대 표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 어선에서 선장 강모 씨와 선원 2명을 차례로 끌고 나옵니다. 선원들이 완강히 저항해보지만 둘러싼 경찰관들을 당하지 못합니다. 강 씨 등은 일본 무인도 대피시설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3명을 포함해 북한 선원 10명은 지난달 29일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표류하다 일본 순시선에 구조됐습니다. 어선 안에선 일본 발전기와 냉장고 등이 발견됐습니다. 구조 당시엔 가전제품 등을 바다에 버리는 모습도 발각됐습니다. 심지어 무인도에서 태양광 패널들까지 갖고 가려다 무게 때문에 선착장에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입항을 거부하며 자기들 배 안에서만 머물러 왔는데 일본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어제는 탈출까지 시도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9월 오징어잡이를 위해 북한 청진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지만 배에선 조선인민군 제854 군부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북한 선원들이 군 소유 어선을 타고 온 어부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